닥터다니? 아는 사람이에요? 휴대폰을 왜 뺏어가고 난리야? 나 사진 겁나 찍어놨는데. 에이, 경찰한테 신고할까봐 그랬겠지. 근데 우리를 왜 냉동탑차에다 가둔 걸까요? 하필. 그러니까 무진장 띨띨한 것 같아. 저 의뢰인님, 저 그 시기 제가 10분만 있다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어. 그 황 박사란 양반 거치를 딱 적어서 계좌번호를 함께 쓰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몇 분 지났냐? 35분이요? 뭐 이거 뒤져보는 거 아니에요? 뒤져보려면 안 되는데. 일단 그 인터넷 안 터지고 그 CCTV 없는 사각지대로 가야 은능. 예. 아, 배고프다. 먹을까요? 뭐? 진정한 육회가 아닐까요? 뒤져본 거 아니에요? 몸에 추워. 뭐요? 왜 너희들 혈색이 아직까지 이런 것이오? 야, 나 황 박사 어디 있는지 몰라. 뉴스 찾아봐. 황 박사 죽었다고. 죽은 황 박사는 나는 잘 모르겠고, 살아있는 황 박사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. 황 박사 어디 있냐고? 아, 모른다고. 초면에만 반말이냐고. 이것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. 이씨, 인질의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어요. 확. 아. 아저씨 가발 썼어요? 그러네. 나한테 안 걸리려고 변장한 건가 보네. 아, 근데 너희들 안 춥냐? 몸에 도대체 이것이 뭔 상황이 돼? 안 춥냐 너? 추워요.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. 얘 화장실 가고 싶대잖아. 얘 보내주고 나랑 둘이 얘기해. 싫은디? 그럼 나라도 보내줘. 어머? 농담이야. 농담할 게 따로 있지? 농담 아니죠? 농담이야. 아니, 납치당한 상황에 농담이 나와요? 제정신이에요? 인생이 늘 그렇게 장난이에요? 야, 너야말로 이게 화낼 일이야? 넌 화 말고는 다른 감정 표출은 불가능하니? 넌 왜 허구한 화났네? 내가 언제 화만 했다 그래요? 그리고 그 모든 화의 근원은 피디님이에요. 뭐라고? 야, 내가 왜 화해? 아휴. 황 박사 어디 있냐고? 아이, 모른다고! 아까 그거 농담 아니죠? 나라도 보내줘란 소리. 아, 농담이야. 얘가 진짜. 야, 너야말로 농담 아니지? 그 육회 먹자는 소리. 네, 농담 아니에요. 와, 짐승이니? 재밌니? 어? 안에 방울방울 있어. 근데 이건 진짜 냉동차 안에 번호도 있는 거 보니까. 훔쳤니? 아휴, 니들 내가 신고할 거야. 난 모범 시민이더라. 감사합니다.